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새해 맞이해서 영양제 시리즈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양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장님, 우리에게 영양제의 선택권이 딱한 개, 단지 한 개만 있을 때 정말로 영양제로 먹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제가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D. 자, 비타민 D는 영양제로밖에 안 돼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영양제. 그게 비타민 D다. 근데 이제 비타민 D의 이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비타민 D는 여러분 진짜 영양제 외에는 답이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D에 대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일광욕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 일광욕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1년 내내 우리나라의 환경 안에서 일광욕을 할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신가? 근데 어느 정도 일광욕을 해야 우리가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민소매, 그 다음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양팔과 양다리를 자외선을 쬐는데요. 15분 이상. 자, 적어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그 정도 일광욕을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가 적정 레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민소매에 짧은 반바지 입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될까요? 자, 아마도 우리가 좀 넉넉히 잡아도 5, 6, 7, 8, 9 이렇게 5개월일 거고, 정말로 가능한 달만 또 다시 추리면요. 자, 6, 7, 8.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3개월만 해도 민소매 짧은 반바지 입고 나가서 일광욕 하는 분들, 우리 암 환자분들 많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산에 많이 가서 산에서 일광욕 많이 해요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몸을 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비타민 D가 우리 피부에서 합성될 정도로 일광욕을 하는 분도 드물고 할수 있는 계절도 너무 짧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비타민 D 피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먹어서 섭취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타민 A나 비타민 B 또는 비타민 C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안에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나마 어디에 좀 들어있냐면 동물의 지방에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D가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생선이라든지 이거 드시는 게 그나마 조금 비타민 D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 그나마도 고기도 요즘은 좀잘안 드시고, 또 지방도 요즘 좀 무섭다, 암세포 키운다, 막 이런 얘기 들리니까 지방도 이제 하나도 안 드시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먹던지 아니면 일광욕으로 만들던지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영양제 맞게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음식으로도 아무리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해도요, 영양제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비타민 D 수치 정상인 분들 거의 없으세요. 음식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게 비타민 D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얼만큼의 양을 비타민 D로 섭취를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피검사 안 하고요, 그냥 영양제로 저 마트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영양제 먹으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매일 400 IU, 자, 400 인터 유닛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이 비타민 D는 그400 IU의 영양제를 드시면은 여러분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400 IU라는 단위 비타민 D의 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루에 1일 섭취량, 자, 1일 매일매일 400 IU의 비타민 D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먹는 게 좋습니다 하는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으로는 거의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400 IU를 여러분들이 비타민 D로 선택해서 드시면 피검사 없이도 그냥 문제없이 드시는 영양제의 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큰마트 가도 영양제 코너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제 이 코너 가서 비타민 D 사려고 딱 보면은 400 IU 이렇게 IU 단위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단위가 또 많이 나오냐면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그램으로 했을 때 여러분 얼마를 드시면 되냐면 10마이크로그램. 10마이크로그램이 400IU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400IU라고 써 있는 거를 기본으로 드시던지 아니면 10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드시면은 기본적으로 피검사 없이 안전하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피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비타민 피검사 수치 레벨 검사 해보면요.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수치는 정상 레벨보다 낮은 분들이 사실 거의 없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어느 적정 레벨은 늘 유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D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정상보다 낮으세요. 자,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했으면 하는 기본 피검사 레벨이 얼마냐면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30 이하세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인 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작년 겨울에 검사했더니 저 얼마나 왔냐면 9.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나왔어요. 자, 너무 심각해서 저도 저한테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자, 왜냐면 여성분들은 특히나 1년 내내 햇빛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도 아니시고, 비타민 D가 내 몸에 들어올 또는 내 몸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 너무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비타민 D 수치가 낮으세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골다공증 검사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 검사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 있으세요. 자, 30대, 40대인데 벌써 저 골다공증이래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골다공증 예방약 먹어야 된대요 해서 그거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검사 없이 드실 때는 400IU 또는 10마이크로그램 이건 기본으로 안전한 용량이다 전 세계적으로. 야, 그런데 피검사를 했을 경우에 내 수치를 봤더니 20 이하예요. 이렇게 낮아요 하는 분들은 다시 400IU를 드셔서 자, 20 이상, 자,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요, 잘안 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잘안 되세요. 자, 20대나 30대나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0IU 드시는 걸로도 30 이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400IU가 아니라 영양제 고르실 때 1000IU로 나와 있는 거, 그거 드시면 되고,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 드시면 되겠어요? 20 마이크로그램이 800IU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마이크로그램, 이거를 드시면서 한달 정도 있다가 피검사 해보시고, 그래도 수치가 유지가 안될 때는 1000IU에서 조금 더 2000이나 3000까지도 늘려서 일단 30까지는 만들어 놓고 유지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영양제 드시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영양제 말고 주사로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저는 영양제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끔찍기도 싫어요. 맨날 까먹어요. 이런 분들은 주사제로 맞는데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주사제로 맞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드시는 거 매일매일 그게 더 안전하고 좋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야, 비타민 D 꼭 드셔야 된다.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드렸고, 이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D를 꼭 영양제로 먹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 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한분한분 응원합니다. 화이팅!